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한 1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023년 이천 드림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문정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천 드림 토크 콘서트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또 공적으로 사적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이실 텐데도 이렇게 오늘의 토크 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때, 즐거우셨어요? 네. 시작부터 공연을 너무 좋은 공연을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한 1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 김경희 시장님께서 이렇게 2023년도 이천 드림 토크 콘서트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집행부 부시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끌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인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먼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시민의 행복지수를 얼마만큼 더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런 가운데 우리 이천시와 또 우리 의회는 시민과 함께 우리 집행부를 얼마나 또 견제와 또 이천시의 삶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왔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고 저희는 또 이제 내년 올해 대한민국 의정 박람회에서 2박 3일 동안 내일 모레 글을 필기했는데 저희가 또 이천시가 대상을 받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의원들께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시장님이 또 그만큼 또 저희와 함께 집행부와 또 의회와 협조를 또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시도 빛나고 의회도 빛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함께 모시면서 집행부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면서 그 가운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드림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귀한 내빈들이시죠?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천 드림 토크 콘서트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축하 말씀의 당사자이시자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 365일 우리 이천의 하루하루를 정말 세심하고 알뜰하게 챙기고 계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이야기 여러분,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시의회 의장님 해외에 그 의정 활동으로 출장하셨다가 오늘 오셨어요. 오늘 귀국하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즐겁게 이 시간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우리 시민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을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과 또 각 분야별 추천을 통해서
여덟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함께해 주실 대표님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성훈님, 이희범님, 안지현님, 김선주님, 박지영님, 이윤선님, 정인현님, 박계선님 이렇게 여덟 분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다 앉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민 대표단도 모두 자리에 주셨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토크 콘서트 그 첫 번째 분야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천의 미래산업 먹거리. 이천에 사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천의 대표 산업은 무엇이 될까요? SK하이닉스와 부발 역세권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스마트 농법을 기반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청년 일자리 카페와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 산업 분야였습니다. 역시 지역사회의 미래의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산업 분야에서도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궁금해하셨는데요. 1위에 하이닉스 반도체 보이시죠? 가장 먼저 우리 이천 하면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천 하면 반도체가 당연히 떠오르는데 아, 최근에 이 세계 반도체 경기의 둔화에 따른 우리 이천 시민분들의 관심이 더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이천시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취임하면서 제1호로 내세운 공약이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그 특화 단지 정부의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 2월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지금 이거를 그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또 세라믹 기술원하고 또 이천시하고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뭉쳐서 지금 그 첨단 산업 이거의 특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발표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반도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3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미래 성장 담당관이라는 과조직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이 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이 특화단지가 지금 7월 20일경에 이게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고 또 산자부나 도나 또 국토교통부나 여러 가지 이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아 이렇게 반도체 관련 부서까지 또 신설을 추진하셨다니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 당지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 지난해 8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시행이 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준비해 와서 올해 2월에 우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특화단지가 선정이 된다면 아마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이런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최종 발표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반도체 업계 시장 환경에 따른 시장님께서 정말 기민하게 계속해 움직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와 세라믹 기술원과의 컨소시엄 그리고 중소 반도체 기업들과의 상생까지 정말 많은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또 이러한 계획들이 정말 순차적으로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패널 분들 중에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지민자체장 이성우입니다. 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을 맞이하면서 시민과 함께 14개 운명동을 다니시면서 소통의 문을 두드리고 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기업체하고 소상공이 있지만 그래도 지방소득세 의존도가 높은 하이닉스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에서 대응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네, 우선 뭐 세계적인 이런 반도체 불황이 우리 이천시에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우리가 이제 세수 감소 부분은 지방세를 비롯해서 각종 뭐 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이런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많이 보충을 할 거고요. 또 세출도 저희가 이제 그 좀 몸집 줄이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할 거고요. 또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불경기를 예측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부세 작년에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돼 있었어요. 그 교부세가 일반 교부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된 세수로 부족된 부분을 보충해주는 국가의 재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와서 우리 그 예산 담당관실 또 세정과 이런 관련과하고 다시 재지정을 받기 위한 우리가 일반 교부세가 만약에 불교부단체로 되면은 1년 한 천억 원 정도로 우리가 못 받아와요. 그리고 일단은 불교부단체가 되면은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푼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합치면 작년의 경우에는 한 1,100억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손실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시급한 게 저희가 이제 하이닉스에서 아주 가장 많이 세금이 들어올 때가 2018년도에 3천억 원 정도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감소되면서 370억 들어올 때도 있었고 1,000억 원 미만으로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게 우리 추진단을 꾸려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교부세 이거를 교부단체로 재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12월에 저희가 재지정을 받고 올해 국도비 포함해서 778억 원의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올해 우리가 이제 민생대책을 지난번에 2월에도 우리가 민생대책 수립해서 그때 120억 원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또 우리가 이달에 7월에 그 마중물로 105억 원을 또 추경 예산에 넣어서 이걸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교부세가 재지정되면서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였다가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몸집 줄이기, 뭐 교부세 지정은 또 되겠지만은 다시 우리가 이제 최대한 몸집을 줄여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렇게 시장님께서 반도체 산업에 정말 특별한 애정이 있고 또 그 반도체 산업 불황에 대해 정말 깊은 고민을 하시는 게 정말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천 하면 우리 또 쌀 떠오른다는 분이 여전히 잠깐만 네. 제가 두 번째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아. 지역 상권에 네. 대해서 지금 하이닉스 앞에 상권에 대해서 엄청 염려들을 하세요. 장사가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하이닉스에 사실은 이제 매출도 감소됐지만은 그쪽에서 M16 공장을 건설하면서 건설했던 인부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인부들이 나와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졌고 또 하이닉스에서도 매출이 감소되다 보니까 돈을 뭐 회식비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못 푸는 거예요. 성과급도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식당에서 자기 그 그러니까 하이닉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밖에 나와서 먹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대로 뭐 거기 그 택시나 뭐 이런 단속하는 것도 우리가 완화시켜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그 특별 그 민생 대책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SOC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584억 원을 올해 풀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뭔가 이렇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언론에 발표를 하면서 다들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역 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늘렸고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하고 연말에도 또 이천시 소비지원금을 활용해서 특별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가 앞에 이런데 우리가 그 개선 사업을 좀 많이 해서 그래도 깔끔하게 해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예. 아, 네. 아,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애정이 정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에 대한 대책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천하면 또 쌀이 떠오르는 분이 여전히 많으실 텐데 현실적은 이렇게 쌀값 폭락으로 해마다 농민들의 시름이 크다고 합니다. 이천쌀은 또 다른 지역 쌀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라서 재고 상황이 어떤지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사실 이천쌀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모자라서 못 팔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좀 이게 그 제가 취임하고 바로 신문 기사가 막 뜨는 게 야, 전국에 쌀이 남아돈다. 이 재고에 대해서 뭐 농민들이 중앙 부처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천 쌀도 재고량을 좀 파악해 보니까 한 12,000톤 정도가 저희도 재고량이 남았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긴급 농협장님들, 농민단체 계신 분들 이렇게 그 회의 소집을 해서 이천쌀을 범시민적으로 팔아주자. 지금 우리가 이천쌀이 다른 데보다 쌀값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음식점에다가 그 차액에 된 이천쌀을 우리가 이참에 이천에서 하는 음식점에 전부 이천쌀을 드시게 하자. 그래서 차액에 5,000원씩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존을 해주고 또 그리고 택배비도 무료로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정책을 해서 또 각종 우리 여기 계신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 모두 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도 각종 경품을 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전부 소진했어요. 2천만 유난히 우리가 소진했고 다른 데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정부에다가 쌀 순매를 100% 받아달라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쌀 소비 촉진 운동이라니까 또 시민분들의 의지로 같이 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점에서도 또 더 뜻 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장님, 우리 이천시는 이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또 발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우리 그, 사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그 농업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그 농업인 인구가 사실 10%도 안 됩니다. 9만 명? 9만 한 1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저희 인구가 23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은 우리가 식량산업이면서 생명산업이면서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비중을 저는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단 농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좀 늘리면서
또 관내 농산물을 높여나가는 이런 정책을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농촌의 현실이 지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도 자꾸 줄어들어요. 일할 인력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계절 프로그램으로다 외국인을 뭐 이렇게 보충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많고요. 또 저희가 이제는 고령화된 지금의 그 인력 구조 가지고는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청년 농업인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여기 지금 청년 사회체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새로 여기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천에 와서 농사 짓고 머물고 싶은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귀촌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사회체에서 적극적으로 멘티로다가 자기네들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멘티로다 이렇게 그 가르쳐주고 농기계인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농촌이 많이 그래도 청년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드론 있잖아요. 드론 농사 짓는 드론. 드론도 저희가 8대를 일단 우선 구입하도록 했고 또 그 무인으로 하는 그 저기가 있어요. 그 보트 이것도 8대 저희가 해드리기로 했고 또 저기 살 분무기 있죠. 그것도 저희가 이제 3대를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농촌에다가 저희가 이제 많은 거를 할 거고요.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요. 작년에 올해 제가 무척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이게 전부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이거를 힘이 딸려서 운전을 못해. 그래서 목이 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3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그날 밤 잠을 한 잔도 못 잤어요. 제가 그 이튿날 와서 지시한 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농기계를 어르신들이 이거 끌어와서 빌려가고 또 빌려오고 또 농기계를 쓰고 난 다음에 세척을 해서 갖다주고 이거는 아니다. 어르신들이 이거는 우리 농기계 이게 임대사업소에서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이 시스템을 갖춰라. 그래서 농기계도 빌려달라는 갖다 드리고 또 갖고 오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세척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 농민들이 조금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시대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스마트팜 쪽으로 많이 옮기고 교육도 많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님 그래서 그 로컬 복합 상생센터 건립도 그런 이유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시고 또 첨단 스마트팜 도입을 계속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참석하신 패널 분들 중에 쌀 전업 농회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시 쌀전업농 연합회장 이희범입니다. 민선 8기 1년 함께한 김경희 시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장께서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쌀 취임하시자마자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참 저는 쌀전업농 연합회장으로서 전국회의를 참석을 많이 합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김경희 시장 모양 그렇게 해주신 시장님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지난해 쌀 소비 다 했지요. 올해 조금 남았습니다. 시장님. 예.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농업인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뭐 산업 현장이나 공장 하시는 분들이 인력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인력난 해소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시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그 올해 제가 5월 말에 파악을 했는데요. 5월 말인데도 만여 톤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추석 때까지 제가 이제 조합장님들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요. 추석 때까지는 충분히 이게 다 팔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올해는 이제 크게 염려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쌀을 밥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기 그 GS에 가보시면은 식혜로도 나와 있어요. 식혜로도 팔고 또 인절미도 해서 팔고 쌀로다가 우리가 이제 대미 수출 이게 쌀 소비를 위해서 대미 수출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57톤 올해 57톤 정도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도 하고 이게 우리 쌀이 2천 쌀이 안 나가서 그렇지 2천에 한 번 19톤이 나가고 나니까 이게 홍당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19톤을 또 해달라 해서 또 해드렸고 나머지 또 해드릴 거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그 해서 이제는 우리가 농사 짓는 쌀이 남아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사 짓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인력이에요. 인력인데 우리 그 저기 그 회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 이희범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항상 계절 프로그램을 그 이 할 수 있는 그 외국인을 우리가 많이 좀 들여와 달라. 제가 그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운 좋게도 대통령 옆에 앉았어요. 제가 옆에. 그래서 옆에 앉아서 제가 권해드린 게 지금 농촌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력이 농사 지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많이 불러다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말씀이 뭐냐면 농촌 현실도 그렇지만은 공장에 가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불러드릴 거다. 이런 말씀을 옆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한테 140명이 그러고 나서 배정이 됐어요. 저희 이천에. 경기도에서 3위로 다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근데 받았는데 지금 140명이 다 온 건 아니고 이제 차차차차 온 게 지금까지 68명이 왔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베트남하고 몽골에서 왔는데 작년에 13명 오고 올해 이제 68명이 오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아니 68명이 아니다. 66명, 20몇 명 해서 한 10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나 몽골이나 이런 데 베트남이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더 많이 많은 그 외국인을 끌어들일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요. 이게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기업체도 그래요. 기업체도 제가 일주일에 한 군데 정도는 기업체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체를 들어가는데 도로가 좁습니다. 도로를 넓혀주지. 그런 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해드리겠다고 얘기해. 그런 거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 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인력을 맞춤형으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천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야. 이걸 우리가 이제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A라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이천에는 맨 B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직업 교육 이런 것도 이제 올해는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체도 인력을 좀 그분들이 원하는 인력. 근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도시락을 들고 타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도시락 제가 오늘 일찍 왔어요. 8시 전에 나왔는데 그 7시 40분쯤 나왔나? 딱 나오는데 아니 그 어디 가세요? 도시락 싸들고 이렇게 일찍 그랬더니 물류에 갔는데 물류 일하러. 그래서 왜 물류를 가십니까? 여기 일할 데가 많은데 그랬더니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무원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주위에 혹시 직업을 찾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청에 일자리 정책과 있죠? 거기다 얘기를 하시면은 그 진짜 마장에도 그렇고 지금 몇십 명씩 모자라서 애가 타는 데가 있어요. 물류창고보다 더 편한 일 하면서 보험부터 더 아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주위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세요. 아 오늘 여러분께서 너무 네, 알려주시면 예. 좋겠네요. 네. 네, 네. 예. 네. 아 이렇게 농가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에 대한 차질 없도록 계속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이천의 쌀 소비 확진 위해서
계속해 세세하게 또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아, 시간이 계속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민선 8기 들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청년들과의 소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먹거리 중 마지막 주제인 우리 청년들의 먹고 사는 일자리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는 문제는 비단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자체의 지원과 또 개인의 노력, 또 기업의 이렇게 삼박자가 돼야지 이게 이제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올해 3월에 그 청년 일자리 전담팀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청년 일자리 이거를 본격 추진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제가 올해 벌써 작년인가요? 청년들을 여기서 간담회를 추진했어요.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그 8개 단체에서 이야, 꽉 찼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꽉 찼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청년 정책을 사실은 수립하려고 우리 그때도 과장님들, 국장님들 전부 참석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그때 너무 뿌듯했던 게, 야, 청년들이 그 소상공인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게 지금 현재는요,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제가 처음에 그 시장으로 취임하고 바로 발대식을 한다 해서 가봤더니 40명 정도 왔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청년 사회체하고 그 제가 청년들이 간담회 한다 뭐 이러면요. 저 적극 나갑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청년 사회체하고 벌써 이미 청년상에 보면은 그 밥집 하는 사장님, 청년 사장님, 그 다음에 무슨 카페 하는 사장님, 그 다음에 뭐 맥주, 수제 맥주 하는 사장님, 뭐 무슨 그거 있죠. 뭐 소규모 우리 액세서리 이런 거 하는 사장님 다양하게 계세요. 그런데 그 우리 사회치 청년들이 지은 그 농산물을 우리 밥집 하는 사장님들이 이거를 다 자기네들이 이걸 쓰겠다. 이렇게 벌써 협약을 맺었어요. 네트워크를 구성한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고마운 게 청년들이 이천에서 살겠다. 이천에서. 이천에서 뭔가 쇼부를 보겠다. 그리고 그 청년상의 그분들이 전부 내가 취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료, 예를 들면 같은 음식점이라도 A 음식점에서 내가 오늘 100명분을 대접을 하려고 혹시 들어오겠다 생각하고 10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50명밖에 안 왔어. 그럼 50명분의 음식이 남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기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모자라는 데를 보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이게 뭐 시에서 지시해서 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시에서 청년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이게 높게 평가를 하고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거예요. 다 지원해 줄 거예요. 뭐든지. 또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그 청년 상담사 있죠? 상담사를 저희가 시에다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고 또 이제 뭐 청년들에게 나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무슨 뭐 그 근속 장려금이라든지 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취업을 할 때 올케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미용소부터 옷까지 다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주시니 다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패널 분들 중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질문 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천시 청년 소상공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안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청년들이 이제 제가 그 협회를 만들면서 파악을 한 게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보다는 사실 창업을 하기를 좀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관내에서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를 좀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폐업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폐업률을 좀 낮출 수 있는 이천시만의 정책들이 준비된 방향들이 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지금 우리 그 안지현 지금 질문하신 분이요, 그 청년 소상공인의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멘티를 창업하고자 하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즉 시에서는 여러분들 설봉공원에 요즘 가보셨나요? 네. 설봉원에 가면은 그 지금 이제 개선 사업을 하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끝나면 내년 5월이 되면 참 기가 막힌 설봉산으로 설봉공원으로 탄생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설봉공원의 밑에 동네가 하나 있죠. 마전터. 마전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8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청년 일자리 카페가 들어서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 25년까지는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 센터도 건립할 예정인데요. 청년 일자리 카페가 청소년들의 소통 공간이라면 우리 그 창업 지원 센터는 청년 창업에 디딤돌 역할을 해줄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멘토링, 미팅, 룸 이런 걸 구성해서 정말로 창업 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바 청년들이 이천에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 여러분께서 오늘의 이 내용도 주변에 계신 청년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제는 마이크를 청중석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민 대표단께서 중복되지 않은 내용으로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팀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네. 네, 반갑습니다. 뚜벅이 공동체 하고 있는 권민숙이고요. 저 제일 궁금한 게 지난번에 정책평가단 때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천시 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창전동 주민이에요. 네. 창전동 분수대로 오탈이 네. 거기를 지금 그 철거하고 네. 그 주위를 그 잔디밭으로 바꾸신다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현재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그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천에 사실은 상징적인 거리가 없어요. 또 관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고동부터 그 분수대 오거리까지 저희가 우선은 지중화 전선 지중화 사업을 끝냈어요. 일단은 근데 지금 전봇대가 이제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그 전봇대는 인근의 상가의 통신선이에요. 그래서 인근의 상가에서 통신선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걷어가면 바로 그걸 뽑을 거예요. 전봇대를 뽑아서 거기를 그 우리가 이제 그 가로수를 싹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분수대 오거리에 지금 있는 그게 뭐 도자기도 아닌 것이 뭐 이게 전부 떨어져 갖고 타이루가 다 떨어져서 이걸 이미 벌써 내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대책이 없는 철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거기가 일단은 우리가 분수대 오거리의 상징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게 거기는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이제 그 건물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거는 헐어버리고 그 인근에 그 지금 주차장 있죠? 주차장은 그 우리가 이제 잔디밭으로 싹 가꿀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그 차는 어디로 보낼 거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창전동에 보면은 어린이 공원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여기 나왔나? 10개를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하나가 거기 공원이 그 공원이 뭐더라? 심포니. 네, 심포니. 심포니 공원을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그 차를 다 주차하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빠르면 올 연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조금 좀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면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먹자골목에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은 조금 거리상 더 멀어져서 조금 이용하기가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먹자골목이 가까운 데가 농협이죠. 농협하고도 조금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창전동 거리 한번 다녀보셨어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먹자골목에 옛날에 제가 볼 때 보면은 거기 뭐 저녁 때 되면 막 토하고 막 지저분해 그냥 쓰레기 범벅이었어요. 요즘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창전동이 이 바닥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옛날에 뉴욕시장이요. 범죄가 우글우글 하니까 뉴욕시장이 세운 대책이 뭔지 아세요?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맨날 뭐 거리에 그 보면은 유리창이 깨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유리창을 싹 갈고 또 전철역에 청소를 범죄인들이 거기 가서 뭐 담배 피고 막 그래서 우리가 1호선 저기 그 지하철 할 때 화장실이 없었던 거예요.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범죄 온상이 된다 해가지고 뉴욕시장이 거기로 청소를 싹 하고 그러고 나니까 범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창전동이 바뀌고 있어요. 거기가 바닥이 이게 지금 우리 창전 동장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바닥이 가보면은 골목골목마다 너무나 깨끗하고 예 예뻐요.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도시개발과 교통에 관해서는 세 번째 분야에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서요. 네, 그 부분을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이천의 미래산업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다한 질문들은 저희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하실 때 이렇게 리플렛 다 받으셨죠? 리플렛 뒷면에 여러분 메모장 아래쪽을 보시면 이 관련 부서 연락처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또 오늘 혹시나 돌아가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다 이런 부분들 또 전해주시면 지금 이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에 따른 시장님의 말씀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질문을 다 이곳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련 부서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 세 번째 분야, 네 번째 분야에서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때 분야에 맞는 걸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성격 있는 교육복지도시 이천. 최근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천시의 교육과 복지서비스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고령화 사회 진입과 소아 어린이 전문병원 부재에 따른 의료기반을 확충하고 ICT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형 인재 육성과 공교육의 지원을 확대하며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야는 여러분 이제 교육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또 스크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의료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투표 결과를 보면 시민분들이 의료서비스 등 의료 인프라에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에 1년간 어떤 여러 성과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어떻게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도중에 이천에는 애가 아파도 저녁에 병원에 갈 데가 없다. 나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쇼크 받은 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야간 진료, 소아과 전문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학병원에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소아 병동을 중단시키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출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소아과에 전문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출산을 안 하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에서요 과외 저기 진학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연말에 그 소아과 전문의를 모셨어요. 이천에서 일단은 장소는 의료원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대기로 하고 그래서 돈이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모셔와라. 그래서 한 분을 모셔서 올해 1월부터 제가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부 지역에 보면은 제가 남부에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부 지역에도 보면 밤에 아파도 갈 데가 없다 병원이. 그래서 남부에도 야간 진료 응급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엘리아 병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서 4월부터 지금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진료에 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그 불편한 게 뭐예요? 아픔은 병원에 갈 데 없는 거. 제가 또 가장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주민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와, 네, 시장님께서 이렇게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시작을 해주셨고 남부 권역 야간 진료 사업도 또 세심하게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공보건 의료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계속해서 세심히 챙겨주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사업도 혹시 추진 중인 게 있으신가요? 그 저희가 이제 그 4월부터는 엘리아 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하고 있고 남부 지역이 그 의료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올해 국도비 13억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우리가 건립을 착수하게 됐고 네. 아마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도 좀 혜택을 좀 많이 받겠죠. 아, 의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말 조성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분 중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성지입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의료원에 야간 진료가 시작되었어요. 많은 엄마들이 굉장히 처음엔 좋아서 많이 갔는데 아시다시피 의사 선생님의 연세가 조금 많으셔서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검사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여서 마지못해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야간 진료 끝나고 약국에 갔는데 약 선생님이 또 연세가 많으셔서 약 듣는데 30분 이상 걸리셔서 그날 결국 약을 못 받고 돌아가셨다는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애는 열이 펄펄 끓는데 약도 못 받고 집에 갔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한 가지 또 걱정이 됐던 거는 물론 수급이 안 돼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린이 전문병을 또 지으신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의료에 대한 의사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더 지원 확대를 해서 좀 더 모셔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유, 저기 참 저 속이 뜨끈뜨끈한데요. 이게 사실 그분도 모셔오기가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보건소에다 지시를 했는데요. 그 앞으로 뭐 이분도 하고 더 젊은 가급적이면 돈을 얼마든지 내도 좋으니까 젊은 분들을 모셔와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주민이 원하고 불편한 일 할 수 있는 거라면. 아, 그까지 그 뭐 몇 억 더 쓴다고 뭐 이천시가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 젊은 의사를 모셔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와, 네. 아,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기사로도 뉴스를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의사 문제가 지금 많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 그 의료 공백
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그 공백을 채워보시고자 계속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의료적인 측면과 또 더불어서 또 안전한 교육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또 계획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교육 환경이 교육청 쪽에서 보면 어찌됐거나 제가 추구하는 게 행복한 교육 도시예요. 근데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를 뭐 시설을 어떻게 해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거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 우리가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안을 제가 다 만들어서 교육감님하고 제가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2000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2000 초등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어. 그런데 네. 아파트는 어디만 짓냐? 증포동 쪽에죠. 그러면 증포동에 뭐 증포 초등학교를 계속 증축할 수 없잖아요.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양 수자인에 사는데 그 앞에 칸타빌이 있어요. 한양 수자인의 애들도 아침 일찍 가. 어디 가냐면 2000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 한 1.5km 되는데 애들이 가기는 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가 들어오냐면 애들을 시킬 학원차가 들어와. 그 학원차를 실어 날러. 그럼 난 학원 가기 싫은데도 가야 돼.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에 그 우리가 성경 그 아파트 뒤쪽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요. 거기도 2000 초등학교에 배정한대. 제가요 이거를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하고 연결해서 자 여기 우리가 4000 지금 교육 정책이 어떠냐면요. 4000 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하나. 6000 세대 이상이면 중학교 하나. 7000 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4000 세대 우리 주민 택지 개발하는 게 4200 세대인가 그런데 아니 2000에서 생전 4000 세대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도 한 군데만 이거는 신도시를 하기 전에는 안 들어서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교육의 제도로 바꿔야지. 그래서 이거를 세대를 인원수로 바꿔라. 이렇게 우리가 개선안을 제시를 하면서 신도내 중학교 하나. 신도내도 중학교 없어요. 거기도 보면은 지금 인구수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전원주택서부터 그쪽에 또 역세권 개발로 아파트가 또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감안해서 하나. 또 그다음에 이천에 그 증포 쪽에 거기도 하나. 또 우리가 선경 이쪽에 하나. 이렇게 다 보니까 인구수가 4천 명이 넘어요. 한 5, 6천 명 돼. 세대수는 4천 세대가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또 부발의 아미리 쪽에도 하나 더 들어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다 만들었어요. 제도 개선서부터.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제가 교육감님 뵙고 무조건 해달라 이렇게. 아니면 만약에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거를 개선해달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아주 개선하는 게 아주 최고의 목표입니다. 저는. 와, 예, 이게 네. 된다면 그다음에 뭐 돈 들여서 하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박수 크게 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크게 쳐주세요. 네. 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 지킴이, 또 등하굣길 안전 CCTV, 안심 비상벨, 교실의 온돌 설치 사업 등 세부 사업까지 또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지원일 텐데요. 이것 외에도 시장님 이 자리에서 또 자랑해 주실 만한 교육 지원 정책 다 소개해 주세요. 예. 학생들이 이천에 사실 미래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서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그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뿐 아니고 저희가 해외 명문대에 탐방을 지원할 거예요. 올해부터 사실은 이거를 제가 대학을 1년 정도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여기서 학교를 그만두고 가야 돼. 하려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방학을 이용해서 2주 정도 이렇게 뽑아서 올해는 8명 정도 13명인가 이렇게 뽑아서 이제 보낼 거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런 배낭여행 같은 것도 지원을 많이 해줄 거고요. 그래서 차차 이천의 학생들이 좀 외국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늘어줄 겁니다. 와, 우리 이제 시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까지 또 지원을 해주시고 앞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의료의 문제 그리고 또 교육 인프라 확대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 애써주시겠다는 점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뭐 진로 진학 사업까지 예전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하나 다 챙기고 했던 역할들이 이제 점점 지자체의 사업 일환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서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주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함께 네,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오신 패널분 중에서 학부모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 또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시장님 뒤편에 네,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진로와 취업에 잘 안 되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진로와 취업에 관심이 많은 주부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천 지역에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은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혜택 아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대기업 파이닉스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 당연히 취업에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경험상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음성에 있는 반도체 고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아이들이 취업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용인시에서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천은 이런 기반을 다 갖춘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시장님 이천시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시잖아요. 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천에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이제 하이닉스가 있죠. 하이닉스를 누구나 들어갔으면 선호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하이닉스하고 계속 대화를 해오고 있어요. 우리가 부원고등학교, 장원에 있는 부원고등학교에도 반도체 전자과가 있고 이번에 올해 우리가 4월에 여기 이천 제1고에 반도체 개혁 학과를 우리가 만들도록 이렇게 저걸 했어요.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이닉스에서요. 고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올해부터 이게 아마 시행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부원고등학교에는 부원공대, 부원공대인가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실습을 하고 또 제1고는 이게 대신인가? 어디 대림인가? 어디 가서 이거를 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여름에 한 8명씩 뽑아서 이천에서 우리가 시에서 비용을 대고 이래서 우리가 가서 실습할 기회를 제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이런 건의도 했었어요. 하이닉스에 우리가 여기서 인턴으로 몇 명만 아주 우수한 자원을 우리가 뽑아줄 테니까 다만 몇 명이라도 좀 뽑아주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계속 대화가 되다 보면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에서 지금 뽑고자 하는 인력이 어떤 단순한 인력이 아니에요. 거기에 고급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기왕에 학과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하이닉스에서 쓰던 부품이나 이런 거 있죠, 기기. 이런 게 지금 부원고나 제1고에 벌써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을 아마 하게 되면 우리 그 지금 학부형님이 원하는 그런 직업이 될 거고요. 꼭 반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직업 교육에 대한 거는 강화할 거예요. 맞춤형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받아서. 어차피 제가 올해 청년과를 신설했어요. 거기서는 무조건 청년에 대한 거는 학생, 아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동이나 청년에 대한 거는 극과에서 다 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단이 있어요. 청년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같이 추진을 하니까
앞으로 아마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역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함께 힘을 모아 기다리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패널 분 중에 우리 젊은 학생이 함께 하고 있어요. 혹시 시장님께 교육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기 안 되나 봐. 손을 좀 나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의회분과 소속 진포중학교 2학년 이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천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새로 조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타 지역에서도 쓰지 않는 공간을 이용하여 문화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역으로는 서울 영등포에 사용하지 않는 지하보드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이나 동아리 시설을 만들었다고도 하는데요. 혹시 시장님께서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새로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올해 저희가 그 3월에 착공한 우리 그 청년생활문화센터 있죠? 거기서 아마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거고요.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그 서희문화센터 있죠? 거기도 이제 그 지금 청년 수련원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수련원 역할과 함께 거기서도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즐길 거리 이런 것도 거기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간을 지금 그 전부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서 여기 뭐 청소년 공간뿐이 아니고 우리 성인들의 공간도 이렇게 그 빌려달라 할 때 그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마련할게요. 네. 아니 시장님 이렇게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챙기고 계시느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아 청소년 문화센터 공감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성인분들을 위한 공간까지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완공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환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한 가지가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늘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방과 후의 시간이잖아요. 청소년 자녀도 걱정이 되는데 이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 육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혹시 준비 중인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도 관련이 되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도 그렇고 또 육아를 지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딸을 둘을 키우면서 정말 그냥 거의 어떤 때는 울면서 막 회사도 가고 왜냐면 배랑간 아침에 애들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얘를 어디다 맡겨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그냥 생파 얼굴 안면만 조금 있는데도 밑에 층에 내려가서 조금만 좀 봐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지금 제가 잘 알기 때문에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를 지금 이제 아마 빠르면 올 연말 조금 늦으면 내년 초에 그 내가 아이 보다가 힘들다 그러면은 한 2시간 아이 맡겨놓고 가서 한숨 자고 가서 데려오고 또 내가 저녁에 부부동반 모임이 있는데 아이가 걸림돌이다 그러면은 또 가서 맡겨놓고 시컨 부부동반 모임하고 오다가 데려오고 내가 또 뭐를 꼭 배우고 싶은데 그 시간 1시간 2시간 정도 아이를 얻다 맡길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이천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거예요. 내년 초에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가 구축이 될 거고요. 그거 아니라도 저희가 그 저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저출산도 내가 그 뭐 돈 몇 푼 준다고 애 낳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낳아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아까처럼 소아병동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 이런 여건이 딱 갖춰졌을 때 아이를 낳는 거지 대책 없이 요즘 애들 안 낳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24시간 돌봄 센터라고 합니다. 이제 곧 추진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아,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아, 굉장한 도움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계속해서 지금 두 번째 분야 복지 교육, 꿈이 크는 교육, 품격 있는 복지 도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청중분들께 제가 마이크를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와 교육 네. 관련된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시장님께서 여러 어디 가지 어디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송정동에 사는 김재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애쓰시는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을 그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애를 낳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저도 다둥이 엄마지만 애를 낳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제일 먼저 봉착하는 문제가 뭐냐면 산후조리원이거든요. 근데 여주 같은 데에는 산후조리원이 국립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 사람들도 여주로 줄 서서 이렇게 되게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에서도 혹시 이러한 산후조리원을 시립으로 좀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네. 예, 뭐 양정부 산부인과의 산후조리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 했습니다. 예, 예. 돈이 많이 들어서요.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뭐 이렇게 그 따로 건립하는 거는 그렇고 저희가 그 지원을 해드리는 거 알고 있어요. 분만비도 아마 이천이 전국에서 아마 분만비 지원해주는 이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우선 당장 만약에 이렇게 건립이나 이런 게 어려우면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예. 와, 우리가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시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밝은 미래를 같이 또 그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또 하실 분 있을까요? 네, 네. 한 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3현에 거주하고 있는 이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편수연입니다. 네. 요즘에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서 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폭염도 많아지고 잦아지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방? 구체적인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지금 이제 사실 그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자살 예방 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도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긍정 에너지가 지금 자꾸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자살이라는 걸 내가 야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사는 보람을 못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세심히 살펴볼게요. 예,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보고 또 학생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보고 대화를 통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전문가 있죠. 그런 전문가도 많이 모시고 대화할 기회도 많이 마련해 볼게요. 이게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살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방센터에서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뭐 사전보다는 거기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도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볼게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3년 이천 드림 토크 콘서트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통팔달 계획도시. 사통팔달의 교통허브인 우리 이천시에 도시개발과 교통인프라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천터미널의 시설 개선과 장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정상화 등 대중교통의 체계 및 노선을 개편하고 국도, 국지도, 지방도의 완공을 통해 편리한 이동 환경의 제공 및 역세권의 개발을 통해 중심 지역의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계획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이 도시 개발과 교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보시다시피 굉장한 숙원 사업 중 하나였죠. 이천 터미널 개선, 대중교통, 주차장, 또 역세권 개발, GTX, 도로망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선 시장님, 우리 1년간 어떠한 정책을 또 구상을 하셨고 현재 추진하고 계신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1년 동안 그 추진한 거는 장원의 수건 사업이죠. 114번 광역 버스 그 직행 버스를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잠실행 2100번은 이미 있는 거지만 우리가 토요일과 일요일 날 좀 더 많이 늘 컸어요. 그리고 3401번을 우리가 그 아침에 출근 예약제를 시행을 해 갖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혈관 같은 게 교통이죠. 예. 그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는 시내가 문제예요, 시내. 버스, 시내 버스, 택시. 이런 우리 시민의 발이 없다. 제가 이게 참 큰 숙제인데요. 우리가 연말에는 10월, 11월, 12월에는 맞춤형 도에서는 이거를 똑버스라 해요. 똑똑한 버스라고, 똑버스라 하는데 수요 공급형 응답형 버스라고 내가 여기서 이천시청에서 이천역을 가겠다. 그러면 이천시청에서 내가 이제 무선 핸드폰에 이제 앱을 다 깔아야죠. 여기가 이천시청인데 내가 이천역까지 가겠다. 그럼 이천역 목적지를 딱 누르면 여기서 이천역까지 가는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늘었을 거 아니에요. 고기만 쫙 가면서 태우고 가는 이런 버스가 11월에 빠르면 11월에 선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박수 치셔도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국지도도 그렇고 국지도 저기 70호선이 백사하고 이제 백사 가는 건데 이천하고 흥천 연결해요. 그게 내년에는 그 예산이 세워질 것 같아서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한 게 많아요. 여기서 뭐 통천 IC, 부발 하이패스 IC. 이런 거, 또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뭐, 이렇게. 또 사고가 많이 날 만한데, 이런 네. 거를 저희가 전부 점검을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다 개선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 분야에도 역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에 여러분께서 또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또 앞선 조사에서 봤다시피 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천 버스터미널 개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장님, 이천시 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버스터미널 많이 불편하시죠? 네, 그리고 엄청 지저분하고 제가 추석 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아마 다음 달쯤이면은 화장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안실업이라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거기다 미루지 말고 무조건 시에서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이제 수선을 하고 있고요. 버스 터미널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통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저 정거장에서 뭐 몇 시 몇 분에 도착합니다. 뭐 몇 번 버스 딱 쓰죠. 옛날처럼 마냥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터미널도 버스가 쭉 와서 뭐 여기서 음성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쭉 서 있어서 탈 시대는 지났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버스 터미널을 어디로 이전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환승 터미널처럼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버스 터미널을 리모델링을 해서 터미널을 그대로 쓰는데 환승 터미널처럼 버스가 어디서 외곽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갈 시간이 되면 거기서 쭈루룩 나와가지고 버스 터미널 앞으로 가.
그러면 내가 음성 가려고 준비하고 서 있다 그냥 타는 거예요. 표만 구입하면 돼, 표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직은 뭐 이게 그 지금 터미널에 대한 제안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노후된 화장실 시설을 개선 이미 추진하고 계셔서 이제 곧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교통 시스템에 발맞춰서 환승 정류장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방침이라는 거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천터미널은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 만큼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주차장,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참 오랜 염원으로 드디어 공영 주차장이 새로 조성이 됐고 많은 분들께서 또 만족스럽게 이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네. 우리가 공영 주차장을 작년 10월에 이제 남촌 그 공원에 남촌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요 공설운동장 지하에 또 만들어서 한 660대 224면이면은 얼마야? 한 8,900대 세울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남촌 공원에 지하에 주차장을 파면서 저희가 얻은 교육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주차난이 진짜 다 이천 시내 다 어려운데 야 그럼 우리 어린이 공원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시내에 주차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주차난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군데를 쫙 돌아봤고 그 중에서 이제 2개 정도는 저희가 새로 싹 꾸밀 거고요. 그 지하에다가 10군데 정도 지하에다가 저희가 우선은 올해 두 개 정도 지하에다 주차장을 꾸며서 주차난을 해소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장기적도 아니죠. 뭐 우리 그 여기 강고시장 맞은편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많은 양을 한 350대 정도 이렇게 흡수할 생각이고요. 이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이게 사실은요 주차하고 대중교통하고 관련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잘해놓으면 뭐 차를 다 끌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까지 우리가 하면서 주차난도 개선하고 그래서 많은 숨통이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천 시민분들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씩 다 개선을 해가려고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섬세하게 살펴주고 계셔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패널 분 중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교통 분야에서는 하실 말씀이 꼭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개인택시 조합장 정인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법인택시 구직난과 개인택시 고령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택시 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 업계에서도 나름 자구책을 세워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인 택시는 기사가 부족해서 법인 택시 회사마다 한 3, 4대가 서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쏘나타라는 가장 많은 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차종이 생산이 중단이 돼서 차량 남바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 택시는 고령화가 돼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인 택시 구직난과 개인 택시 고령화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네. 싶습니다. 네. 그 제가 말씀 직접 하셨는데요. 택시 타기 엄청 힘들어요. 지금 뭐 차를 끌고 나오지 마라. 술 먹을 때는 차를 끌고 나오지 마라. 뭐 대리 운전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시를 잡아도 택시가 없어. 안 와.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개인 택시는 지금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근무를 못 하셔요.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법인 택시도 지금 얘기하셨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인 택시 기사님들한테 뭐 얼마간에 약간 지원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인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국토부 장관님을 원희룡 장관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택시에 지금 현재 정책이 어떠냐면 택시를 감차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택시를 감차, 우리 같은 경우는 희망 택시도 있어야 되고 택시 수요가 엄청 많은데 택시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달라. 감차시키고 증차시키는 권한을. 그래서 이제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뭐 거기만 드린 게 아니에요. 뭐 국토부 장관님한테도 두 번 드렸죠. 저희 시장군수구청장 그 회의 때도 안건으로 채택해서 올라갔죠. 뭐 이렇게 그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권한이 도지사님 권한이에요. 그 도지사님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돌려주십시오. 우리한테. 시장군수한테. 이 권한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주겠다 해서 왔는데 정작 국토부에서 이걸 제도를 안 내놓는 거야. 안 고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택시도 그렇고 전부 고령화돼서 제가 지금 시골 가면요 전부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인데 희망 택시를 많이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희망 택시가 뭐냐면은 그 부르면 시골에서 부르면 1,500원만 내시면 2,000까지 오는 나머지 돈은 이천시에서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도 모자란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80, 90대도 이노 자동차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또 시골에 또 길 사정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나 우리가 그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만약에 제도가 바뀌어야 될 변경이 돼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제가 어디든지 갈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이거는 현실을 증명해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또한 좋은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가 생겼죠. 경전철이 또 오가고 있고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에 대한 개발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세 개의 역이 있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천역이 있고 신둔역이 있고 부발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 개발 계획은 다 수립을 해놨어요. 지금 이제 그 착공이 들어간 데가 여기 이천역. 이천역은 제가 이제 테마별로 이천역은 상업지역으로. 그래서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린이 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이 들어갈 거예요. 역 근처에. 그리고 신둔역에는 제가 문화 지역으로다. 거기는 문화센터가 들어가고 문화공원이 들어서면서 주차타워가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서울에서 공연을 보러 신둔역에 와서 공연을 보고 신둔역에서 맛있는 쌀밥을 먹고 또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전철 타고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부발역에는 부발역에 하이닉스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첨단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렇게 들어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세권 개발이 끝나면 한 2만 2천여 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우리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미 계획은 다 짜놓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저희가 세 번째 주제, 지금 도시, 교통, 사통 발달의 계획 도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객석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예. 여기 네,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네, 뒤에 분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 증포동에 사는 박재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교통 문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안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택시가 아까 개인 택시 조합에서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생각했던 걸 정확히 표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6시만 되면은 사실 택시를 못 잡는 건 우리 이천 시민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린 이천이라든지 교통 문제에서
지금 모빌리티를 해갖고 전동 킥보드라든지 전기 자전거가 이천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집에서 일어나가고 아침에 보면은 도로를 차를 가진 사람 처음 접하는 게 도로를 접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인도를 접하게 되거든요. 아침에 딱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온 이천 시내 길바닥에 전동 킥보드하고 전기 자전거가 다 깔려 있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큰 이천으로 갈 건가? 교통 문제. 아까 그 자동차가 있으신 분은 자동차를 끌고 가지만 학생들이 탄다든지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은 전동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천 시민이 아직까지는 거기 성숙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저녁 때 가다 보면은 킥보드나 자전거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이랬을 경우에 2천만큼은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 2천 시민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사업을 하고 2천 시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규모의 전쟁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깔아놓고 하나만 걸리면 내가 수입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사업자는 운영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10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거의 80%를 사용을 하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특히 둘이 타요.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이제 자산인데 그런 아이들이 자랑이라 그러면서 그걸 타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 클린이라든지 교통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앞으로의 그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 사실 예예. 그 사실 전에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가다 보면은 뭐 길거리에서 걸려 넘어지고 막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라고 두 개 업체에다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 누구 국과장님 중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설명해 분 계신가? 이걸 우리가 네. 관리를 맡겨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한동안 또 잘 정리가 되더니 요즘 들어서 제가 저녁에 그 집에 가서 만보를 걷거든요. 만보. 근데 걷다 보면은 그 길에 이게 전동 킥보드가 많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시를 했는데 그건에 대해서 혹시 이 이상으로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예. 예. 안전건설국장 이광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님 지시 이후에 이제 그 업체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해서 현재는 지금 빈 공터에 많이 주로 전동 킥보드를 방치하는 위치를 찾아서 저희가 일단 주차면을 지금 한 26개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아, 그리고 그래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질서하게 지금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주차 견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한 시간 내에 연락을 취했는데도 방치된 거는 저희가 지금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청소년 미성년자는 사실 이제 킥보드를 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면허가 있어야지 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찰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이제 주차존을 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이제 인도 부분에 대한 거는 경찰서 협의 사항이라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끝나가지고 추가로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더 세심하게 그 신경 쓰겠습니다. 예. 네네. 네, 지금 이 주제에 덧붙여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청중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포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김경미입니다. 네. 아, 사실 제가 그 전동 킥보드 거기에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그 시민회가 분수대 오거리에 거기 횡단보도 그쪽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거기에 이제 전동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날 제가 무릎에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주 동안 반기부스를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불편했었는데 근데 제가 좀 지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인도 중간에 전동 킥보드가 서 있었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가다 보니까 발에 탁 걸려갖고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다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업체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 자기네는 그냥 서 있었고 당신이 걸어가다가 넘어졌으니까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벌금을 그냥 물겠다. 그 이제 그 인도 쪽에 방치되어 있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에다가 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정 원하시면은 민간으로 하는 그 변호사하고 이렇게 연결은 시켜주겠다. 이래서 가만히 보니까 시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는 거고 그게 업체도 대책이 없는 거고 고스란히 저만 이제 그 어떻게 활동을 못하면서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아 이거는 어떤 그 잘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사후 대책도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예, 그 저희가 앞으로 만약 그렇다면 적극적인 중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저 부시장 이성우입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교통과에 지시를 하셔서요. 일단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이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개인이 소유한 거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어요.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 1억 4,70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면 보상을 받도록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다가 한 4,5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저희가 투입을 해서 변경 계약을 통해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나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피해자나 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유형 킥보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험을 못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공유형 킥보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그 이용자로부터 피해를 받는 분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요. 아마 올해 안에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아유,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들으셨죠? 네. 네. 아 마지막에 이 전동 퀵보드와 또 전기 자전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또 진지한 논의가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분야만 남았습니다. 계속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실게요. 일상이 푸른 문화 관광도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적 캠핑장, 물놀이 시설을 갖춘 곡타천 종합생태수변 공원 완공과 도심숲과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마을 정원의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역사로드, 승마로드 등 다양한 테마 둘레길을 구성하여 특색 있는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주제는 관광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시민분들은 이제 공원, 도심숲, 가로수길, 둘레길 등 일상에서 느끼는 이 녹색 도시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녹색 도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또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을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봉공원에 보행자 그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 다 아시죠? 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아는 그 잔디밭으로 꾸미고요. 설봉공원을 지금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사계절 썰매장이 들어서요. 옛날에 곰방대 자리에 그리고 그 위에 전망대가 들었습니다. 아마 새로 설봉공원이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거는 자동차를 끌고 가면은 저 위에 그 도자 센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천 근린공원이라든지
뭐 효양산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대표 관광 벨트를 저희가 이제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또 뭐 가면 소골에 가면은 쓰레기장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를 우리가 이제 공원하는 정원을 만들어요. 거기다 지금 그것도 하고 또 장록동에 오천에 백종문화 장원에 공원에 또 노성산에 이게 가족 휴양공원도 조성 사업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게 가족 캠핑장을 좀 해달라. 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복하천 수변공원을 3공원, 4공원으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아마도 조금은 착공식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복하천 캠핑장 얘기를 조금 추가해서 해주셨고요. 자, 앞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추진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우리 가로수길이나 마을 어귀에 조성되는 둘레길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가로등 사업을 한 2,500개 정도 가로등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아마 거리에 가다 보면은 엄청 거리가 환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도 낮은 그 가로등이 있고 또 높은 가로등이 있고 그래서 아주 환할 텐데요. 이게 환화되는 건 뭐냐면 제가 작년에 와서 처음 한 게 밝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밝아야 돼요. 그래서 가로등 사업을 했고 올해는 이제 가로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테마거리도 조성을 하고 또 이제 둘레길 정비 사업도 지금 이제 올해는 하는데요. 설봉산하고 효양산을 연결하는 둘레길 여기에다가 빛을 첨가하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안흥지 여러분들 아시죠? 안흥지하고 설봉공원하고 설봉공원에 가보시면은 이미 벌써 백자교, 청자교, 뭐 그 폭포, 인공 폭포 앞에 그 도로 뚝 있죠? 뚝길도 아마 조명이 기가 막히게 해놔서 참 멋있죠. 그리고 음악 분수대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잘 해놨는데요.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천을 빛의 도시로 밤에도 오면은 정말 멋있는 그런 도시로 꾸미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수대 오거리까지 이렇게 추진을 할 거고 또한 그 특화 거리에 가로수길도 하고 증포에 또 도심숲도 가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집을 나서면 딱 도심숲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을 나서면 힐링숲이다. 와. 내가 네. 걸을 때가 있고 내가 갈 때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하천에 보면은 복하천 3수변공원에 여러분들 지금 뭐 삼겹살 그 이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 건너에 또 저희가 멋있는 캠핑장, 가족 캠핑장, 뭐 글램핑장 이런 거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멋있는 이천의 미래가 아마 펼쳐질 겁니다. 와, 여러분 이미 말씀해 주신 사업만으로도 우리 앞으로의 이천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시장님 아쉽게도 시간이 많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 문화예술 도시에 대한 우리 이천시의 계획을 더 보충을 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우리 이천시 문화예술 도시로의 이천시. 네. 제가 지금 우리가요 이천시에 문화재단이 그 올해 문화재단 대표를 저희가 세계적인 성악가 이은광 씨를 모셨어요. 그거는 이천시를 진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가꾸겠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자기 축제도 그런 문화가 가미된 세계적인 그 우리가 우호도시에서 다섯 개 도시에서 와서 직접 도자기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도예 마을도 멋있게 지금 할 거고요. 꾸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거리에서 음악 소리 들리지 않아요? 네. 거리에서 우리 그 여기 시청에서는 수요일 날 오후에 수요일 날 오후가 아니다. 수요일 날 점심 때
점심 때 거기서 이제 음악을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중앙로에서는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다음에 증포동에 보면 수자인하고 칸타빌하고 사이에 공원이,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는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설봉공원에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천에 어디 가도 음악적인 선율이 흐른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신등역도 얘기했지만 신등역의 문화센터를 공연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문화센터를 만들 거고요. 저쪽에 장원 쪽이나 그 남부 쪽에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화 하면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진도 들어가고 뭐 예술들, 아까 여기 우리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수당도 많이 드릴 거고요. 그분들한테. 또 제가 여기서 그 음악 공연을 할 때 반드시 이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이게 주민들한테 음악을 선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제 의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화를 많이 키우고 가꿀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 이천에 정말 갈 데가 많아요. 뭐 여기 뭐 저쪽에 모가에 요즘에 뜨고 있는 뭐 나드랍이라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갈 만한 데 오다 보면 뭐 여기 뭐 시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도 엄청 많잖아요. 좋은데. 네, 예, 그래서 이런 데를 다 엮어서 우리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우리가 그 찍어주는 사람들 있죠. 그걸 공모해갖고 상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으려고만 보면은 다 있어요. 뭐 카페 어디 좋은 카페는 어디, 뭐는 어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다 올려놔요. 올려놔서 지금 1일 코스 뭐 2일 코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천이 이제는 진짜 문화,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제가 정말 야 이천에 가면은 정말 좋아.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야. 이렇게 세계적으로 올 수 있도록, 이천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품격 높은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 관광 도시 이천에 살고 계십니다. 와우.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은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아, 이번 문화관광 녹색 도시의 여러 가지 구상과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민대표로 함께 해주신 박 개서님께서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없다면 앞선 다른 분들께서 박 개서님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 한 분 안 하셨는데 네. 한번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시 복지관의 회장 박계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또 먼저 시장님 1주년을 또 저게 축하드리고요. 항상 보면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따스한 마음으로 이천 시민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항상 어르신들 하루에 몇백 명씩 접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마음 고민이 뭔가 이걸 알아봤더니, 이 노인들이 요새는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루에 뭐 몇백 명씩이라도 그냥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자리를 좀 어떻게 좀 더 늘려 줄 수 없나 하고 노인네들의 힐링을 좀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네, 마지막 아유, 질문 주셨습니다.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자리 달라고 자꾸 그러시네요. 네. 제가요. 뭐 하여튼 뭐 그 어르신들 지금도 뭐 시니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워낙 이제 연세가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가 뭐 평균 연령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뭐 100세 시대 120세들을 달려가니까 정말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많이 늘려드려야 되고, 제가 하여튼 그 청년에서
어르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세심한 배려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 실어주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문화관광 녹색도시, 일상이 푸른 문화관광도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마지막 한 분만 청중의 네,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어우, 치열한데요. 어떡하죠? 시장님께서 한 분 네,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천년에서 평생 살고 있는 원용자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문화관광도시 관련해서 우선 가로수 정비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각심포지엄을 해서 우리 이천의 조각작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화관광 의미에서 어떤 조각공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마지막 질문이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조각심포지엄을 한 지가 엄청 오래돼요. 그래서 지금 막 260점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각 공원을 지금 소각장,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소각장 주변에 그 인근에다가 조각공원을 하고 또 조각을 보면서 소각장에 나오는 따뜻한 물 이런 거를 조격도 하고 또 거기에 뭐 열대어 같은 거,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를 해서 거기다 뭐 열대어 같은 것도 기르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관광지로, 새로운 관광지로 그쪽에 한번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아쉬우시겠지만, 시장님 질문 하나 더 받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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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한 분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부발에서 온 신원산리 마을의장 백광근입니다. 오늘 여기서 뵈니까 먼저 8주년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시장님 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고 얼굴이 좋아 보여서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예.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제가 고백리 쪽에 죽당천 하류 쪽에 인공습지를 그 조성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그 물량 조절 면에서도 지금 그쪽이 그 죽당천 폭우가 내리면은 죽당천 물이 역류가 돼서 농경지 침수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그 인공습지를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물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그 인공습지를 만약에 만든 거기 아마 관광객들이 좀 오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구경도 하러.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협소해요. 지금 신원리에서 신원리 이안 아파트까지는 그 아파트 측에서 도로 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구간 그 복하천 그 구간 한 800m 구간은 지금 한 4m 농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쪽에 길을 좀 확장을 좀 했으면 하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요. 네, 네. 인공습지하고 그 옆에 부분 개울에요. 복하천. 그 개울에 갈 데가 보통이 아닙니다. 상당히 제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저희 마을에 방문하시는 분, 죽단천 오신 분한테 거기를 구경을 시켜드리면요. 야, 이천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요. 멋있죠. 예. 근데 거기 습지하고 우리 그 갈 때 습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은 그 제방이 있거든요. 그 제방을 지금 뭐 차가 한 대 간신히 다닐 정도의 그 길입니다. 그럼 거기 피양지 정도도 어떻게 좀 해 하면은 거기 인근에 그래서 오는 관광 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제가 보면은요. 갈산리로 해가지고 복하 1교부터 복하 2교는 시내 중심권이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무천리에서 대관리까지 신원리까지 거기는 그런 주변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에서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지 계획이 다 나오네. 네. 네. 하여튼 뭐 지금 저도 현장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보고 왔고 관광지로 만들려면은 그 주변에도 우리가 이제 다 연계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공숲지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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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학생 잠시 네, 앉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접 느끼셨죠? 우리 시장님께서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챙기고 계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같이 느꼈고 공감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그릴 수 있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천시의 발전과 미래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우리 대표 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쉬운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리플렛에 나와 있는 부서들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과 소통하는 채널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이고 오늘 너무 장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길어가지고 장시간 하게 됐어요. 아유 아닙니다. 굉장히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더 든든함, 힘을 많이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